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린이랑 같이 한따마따 바느질 해볼까요? 예쁘나? 이리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요 우리 놀이옷 만들어요. 탑, 바텀. 그러니까 위에 탑이랑 바지가 있는 귀여운 아기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놀이옷 만들 건데요. 여기 있는 요 예쁜 딸기 무늬 천으로 만들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여름에 입을 놀이옷이에요. 탑, 바텀이 있는데 바지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할게요. 바지 만들 때 설명하고요. 우선 우리 탑부터 시작할 건데 겉감, 안감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겉감은 지금 론 천이고요. 코튼 론이고 안감도 론과 거의 비슷한 얇은 면천이에요. 그렇게 겉감에서 앞판 하나, 뒷판 두 개. 겉감에서 앞판 하나, 뒷판 두 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 앞판, 그러니까 탑에 밑단에 프릴처럼 달아줄 거거든요. 이 길게 잘라놓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쉬폰? 폴리에스테르 쉬폰 천인데요. 굉장히 얇은 천이고요. 주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없으시면 레이스 트림 그냥 사용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다른 얇은 면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본. 그러니까 그 뒷판이 이렇게 여며지거든요. 여기에 나비 리본 하나 달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본 모양대로 재단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앞판 뒷판은 4mm 시접 두고 재단했고요. 이번에는 울풀림 방지액 안 발랐어요. 왜냐하면 다 안감 겉감 사이로 시접이 들어가서 올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안 발랐고요. 그 다음에 프릴은 시접 없이 크기대로 재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본용은 재단 안 하고 그리기만 하고 두 배로 나중에 이렇게 접어서 꿰맬 수 있게 두 배로 이렇게 재단을 해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하나통 울풀림 방지액을 안 발랐네요. 오, 용감해. 바느질 시작해보죠. 자, 시작은요. 겉감의 어깨선. 안감에 어깨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깨선을 마주하고 핀 꽂고 홈질로 꿰매고 가림솔로 다림질. 안감도 똑같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겉감 안감 합쳐줄 거거든요. 우선 어깨선부터. 안감, 어깨선 연결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요. 이 두 장을 짜잔, 짜잔 이렇게 겉과 겉이 마주하게 놓아주세요. 이렇게 겉과 겉이 마주하게 놓고요. 그 다음에 핀으로 고정을 해서 꿰맬 건데 어딜 꿰매시냐면요. 우선 암홀, 양쪽 암홀. 그 다음에 목선을 꿰매는데 여기가 뒷중심선이거든요. 여기 뒷중심선에서 한 1cm 정도 들어와서부터 꿰매기 시작해서 이렇게 목선을 따라서 꿰매고 뒷중심선에서 1cm 정도 그러니까 뒷중심선에서 한 1cm 정도는 떼놓고요. 이 안쪽을 이만큼 꿰매는 겁니다. 그렇게 꿰매서 곡선에 시접 곡선 부분에는 가위집을 넣고요. 뒤집을 건데 일단 가위집 넣는 것까지 해보고요. 뒤집는 건 우리 같이 해봐요.
어쩐지 조끼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비슷해요. 자, 우선 핑크코 꿰매는 것부터 해볼게요. 겉감, 안감 마주대고 꿰맸습니다. 뒤에서 보면 더 잘 보일까요? 암홀 부분, 그 다음에 목선 요만큼 남기고 요렇게. 자, 이제 우리 얘를 뒤집어 봐요. 항상 뒤집을 때마다 떨리는데 겸자나 핀셋 같은 걸 이용해서요. 어깨로 겸자를 넣어서 한 겉감이나 안감에 야, 잠깐만요. 올 풀린 방지도 안 발라가지고 끝을 이렇게 잡아요. 끝을 잡아서 삭삭삭삭삭삭삭삭 어깨 쪽으로 오호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확 빼지 마시고요. 살살살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어깨 쪽으로 뒤집어서 다림질 한번 할게요. 아이고 좁았어. 잘 안 된다. 어떡하지? 해볼게요. 해서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벌써 예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옆선을 조끼 만들 때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옆선을 같이 꿰매는데요. 이렇게 안감과 겉감을 벌려서요. 겉감 옆선은 겉감 옆선끼리, 안감 옆선은 안감 옆선끼리 이렇게 한 번에 꿰매주면 돼요. 다시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감과 겉감을 벌려서 아이고 벌려서 안감은 안감끼리 겉감은 겉감끼리 이렇게 마주하게 이쪽 옆선 반대쪽 옆선도 똑같은 방법으로 꿰매면 되겠죠? 지금 핀을 꽂아서 한번 해볼게요. 꿰매고요. 그 다음에 가름솔로 다림질 하면 이제 아까 겉감이 거의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옆선 연결해서 예뻐졌죠? 이렇게 보시면 안에서 이렇게 옆선 연결하고 가름솔로 다림질 합쳤어요. 그래,
밑단 이런 모양이 오 귀여워. 이 모양에 우리 밑단에 뿌리를 달아줍시다. 뿌리는 아까 제가 잘라놓은 그 긴 천에 반을 접어서 다림질했어요. 얘가 반이 잘 안 접히더라고요. 하여튼 반을 접어서 다림질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가운데 점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 끝을 보실래요? 끝은 여기 보시면 끝에서 3cm 들어와서요. 이렇게 곡선으로 선을 좀 그려놓았습니다. 패턴에 따로 그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 요 선을 따라서 요 안 접힌 선을 따라서 요렇게 시침질을 해서 주름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얇은 천이라서요. 두 겹 프릴이 되는 거죠. 두 겹으로 프릴을 만들 거고요. 저는 만약에 저처럼 얇은 천을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한 겹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럴 때는 길이는 똑같이 하고 넓이는 한 2cm 정도로 잘라서 끝에 단처리를 하셔야겠죠. 저는 지금 여기 반을 접었기 때문에 가장자리 단처리를 안 했습니다만 한 겹으로 하실 때는 끝에 단처리를 하고 같은 요령으로 프릴을 만드시면 됩니다. 프릴에 쭈루루루룩 주름을 잡아가지고요. 어디다 다냐 하면 밑단 안감은 치워놓고요. 겉감에만 고정할 거예요. 겉감에 지금 여기 끝이 뒷중심선이잖아요. 뒷중심선에서 한 5cm 정도 5mm 정도 0.5cm 정도 들어온 곳부터 시작해서 주름 잡힌 프리를 이렇게 밑단에 놓고 시침질 해주세요.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프릴의 주름을 잡고 그 다음에 밑단에다가 시침질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보세요. 요새 눈이 점점 나빠져가지고요. 바늘기 끼려면 도구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릴의 주름을 잡아서 밑단에 한번 시침질을 해보겠습니다. 겉감의 밑단 쪽에 프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프리를 연결하는 동안에는 안감을 이렇게 좀 치워놓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옷을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어서 안감과 겉감의 밑단을 마주. 우리 아까 여기 요만큼 안 깨맨 부분도 있죠? 그 부분도 같이요. 이렇게 해서 마주놓습니다. 아이고야, 고기가 잘 될까요? 작아서 잠깐만요. 다시 잘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거긴 펴서요. 끝을 이렇게 마주놓고 지금 프릴이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겉감과 안감이 이렇게 마주하게 핀을 꽂아볼게요. 핀을 다 꽂은 다음 이렇게 해서 여기 펴서 하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도 맞추고 이렇게 핀을 다 꽂은 다음 한 번에 꿰매 줄 거거든요. 조금만 핀을 꽂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밑단을 팽돌아가면서 핀을 꽂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지금 요 안감과 겉감 사이에 프릴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뺑 돌아서 꿰맨 다음 뒤집을 건데, 뒤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구멍이 필요해요. 요만큼은 꿰매지 맙시다. 뒤에 가운데 한 요만큼 정도는 꿰매지 말고요. 나머지 부분 꿰매서 뒤집어서 그 뒤집었던 창구멍은 시접을 안으로 접어넣고 공구리게 하면 되겠죠. 거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원래 이래요. 만두 같죠? 저 이렇게 귀엽죠? 밑단에 프릴 넣고 안감이랑 꿰매서 뒤집고 그리고 여기서 공구르기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착각을 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뒤가 아니에요. 헐, 앞이에요, 앞.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창구멍을 낸다거나 하는 건잘안 보이는 데다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구멍을 요쪽, 뒤쪽에 내세요. 저는 앞에다 그냥 어차피 할수 없어서 그냥 했습니다만 뒤쪽에 창구멍을 내시는 게더 예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됐어요. 자, 요렇게. 아, 귀엽죠? 이런 탑에 지금 요 밑에 지금 시접이 막 주름도 들어가 있고 겉감 안감 시접이 막 모여 있는데요. 여기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탑 스티치를 쭉 돌아가면서 해줄게요. 이왕 하는 김에 뒷중심선이랑 목둘레도 한 번에 해줍시다. 가장자리를 뺑 돌아서 탑 스티치에서 탑을 끝내고요. 그런 다음 리본 만드는 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해요. 이렇게 지금 그려놨잖아요. 가운데를 접어서 이렇게 가운데를 접어서 핀을 꽂은 다음 역시 꿰매 주세요. 창구멍을 조금만 남기고요. 그런 다음에 시접은 조금 남기고 잘라낸 다음 뒤집어서 창구멍 막아서 그보 만들 준비를 할게요. 거기까지 우리 같이 해봐요. 우선 탑 스티치부터. 여러분, 안감을 예쁜 걸 쓰시면요. 뭐안 예쁜 거래도 양면으로도 입을 수 있겠어요? 리버서블, 그쵸? 헐, 이제야 생각이 났네. 어차피 지금 시접은 다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안팎으로. 아니, 저는 그냥 양면으로 입힐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탑 스티치를 하는데 이럴 때는 매듭을 가능하면 안으로 숨겨서 하는 게 좋겠죠? 한번 숨겨볼까요, 우리? 숨나, 안 숨나? 오케이, 됐습니다.
밑단에 프릴 단 위로 이렇게 탑 스티치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선도 같이요. 오늘은 또 이상한 새들이 왔네. 정말 여기 뒤에 스냅 단추도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여며지는 거예요 뒤에서. 귀엽죠? 그리고 이 여밈 위에다가 이제 이걸로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서 붙여줄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꿰매서 뒤집어서 여기 탑 스티치로 막았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반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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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조금만 모양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놓고 이게 보호가 되고 여기 올라가겠죠? 가운데를 손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서요. 시침질해서 실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묶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거기다가 그 조그만 스트립 천을 이렇게 싸서 매듭까지 만들어서 여기다 달아줄게요. 얘다. 오, 예쁘겠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요. 역시 여러분 천이 여러분 만약에 두꺼운 천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두 겹으로 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장자리를 다 단처리를 해서 한 겹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꼭 천을 이렇게 꿰매서 할 필요 없이요. 아이고야. 할 필요 없이 뭐지? 리본 같은 거 그냥 리본 테이프 같은 거를 그 주름을 길이대로 잘라서 주름을 잡아서 그냥 묶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다른 데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머리핀 같은 것도 이런 걸로 만들면 예쁘겠죠. 이렇게 주름을 잡은 다음 실을 잡아당기고 그 실로 감아서 이렇게 이렇게요. 해볼게요. 탑은 이렇게 완성됐어요. 뒤에 보실래요? 이렇게 리본 예뻐 달아가지고 단추 착. 호호 예쁘죠? 뒷모습이 더 예쁘겠는걸요? 이렇게 탑 준비해 놓고요. 이제 우리 바지 할까요? 바지 빨리 해요. 바지는 진짜 간단해요. 그쵸? 지금 다리가 앞판 뒷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다리를 두 쪽 대칭으로 재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지 밑단에 달 프릴이에요. 지금 바지의 경우에는 고무줄을 끼울 거거든요. 허리에. 그래서 다른 곳은 4mm 시접 두었고요. 고무줄 끼울 허리 부분에만 시접을 1cm 두었습니다. 프릴에는 시접 필요 없어요. 크기대로 자르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안감이 없기 때문에 올풀림 방지액 다 발랐어요.
모두 다 프릴까지 올플링 방지 발랐고 지금 프릴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반을 접어서 다림질한 다음 위에 이렇게 시침질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달 수 있게요. 바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바지의 밑단에 프릴을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 시접을 위로 접어 올린 다음 탑스티치 그렇게 할게요. 빨리 해봅시다. 바지 밑단에 프릴 달았어요. 이제 그 다음 앞판의 밑위 앞뒤가 있어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앞판의 밑위 꿰맬게요. 앞판의 밑위로 꿰매고 시접까지 다 꿰매주세요. 꿰매고 가림솔로 다림질 그렇게 앞판의 밑위가 다 꿰매졌으면요. 허리 시접을 1cm 안으로 접어넣고 고무줄 저는 4mm 고무줄 사용할 거니까 한 5mm 정도 안에 들어와서 고무줄을 끼울 통로를 꿰매 줄게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접힌 선에서 5mm 들어와서 꿰맬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무줄이 제 거보다 더 두껍다면 그런 고무줄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그 케이싱에 그 통로에 너비를 더 넓게 하셔야겠죠? 어쨌든 저는 5cm 들어와서 꿰매 볼게요. 우선 앞판의 미디부터 미디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허리선 접어서 홈질 5mm 내려와서 홈질했고요. 그 다음에 고무줄도 끼웠어요. 옷핀으로 조그만 옷핀으로 끼웠고요. 지금 이렇게 끝까지 다 왔으면 한쪽 끝을 고정하고요. 핀으로 움직이지 않게 고무줄과 원단을 한꺼번에 이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요. 한 10cm 정도, 그러니까 시접까지 포함해서 10cm 정도만 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무줄을 조금 잡아당겨서 약 10cm 정도가 되게 된 것 같죠? 10cm 정도가 되게 해놓고 이쪽 끝도 역시 핀으로 고정해요.
원단과 같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지 고무줄. 귀엽다. 조금 더 사실은 작아도 고무줄이니까 괜찮긴 한데요. 뭐 힙에서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cm를 그냥 하죠.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여기 끝은 좀 잘라내고요. 아이고. 고무줄 끼운 상태에서 자 이제 뭐 남았나요? 이렇게 해서 뒷미뒤 뒷미뒤를 먼저 꿰매고요. 그리고 아 잠깐만 핀 뺄게요. 뒷미뒤를 꿰매고 꿰맬 때 여기 고무줄 있는 것도 여러 겹이잖아요. 두껍지만 한꺼번에 꿰매주세요. 바늘을 위아래로 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 그러니까 고무줄이 나중에 뜯어지지 않도록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끝에를 같이 꿰매 주시는 겁니다. 잠깐만 고정을 다시 오케이 그렇게 해서 뒷미디를 발음이 항상 안 되죠 제가 이게 뒷미디를 먼저 꿰매고요. 다 꿰맨 다음 옷을 이렇게 펼쳐 바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안다리선 안다리선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쭉 꿰매주면 바지도 끝이에요. 우리 거기까지 같이 한번 해봐요. 끝났습니다. 귀엽죠? 바지 뒤에 뒷중심선 꿰맸고요. 이렇게 가림술로 다림질 그리고 안다리선도 꿰매서 이렇게 마무리. 어 예뻐 예뻐. 너무 귀엽다는. 이렇게 입으면 돼요. 요 안에 이렇게 이런 노리옷이에요. 여름에. 뭐 샌드박스 같은데 모종사파 하나 들고 나가서 놀면 정말 귀엽겠는데요. 사실 저는 옷감이 원단 자체가 예뻐서요. 다른 장식은 안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 원단의 무늬가 별로 없다면 앞에 이런 캥거루 포켓 같은 주머니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도 달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예쁜 무늬가 있는 천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고무줄 바지는 다른 거에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통이 넓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패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요. 가운데를 자른 다음 이렇게 조금 늘리면 가운데를 바지 통이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 밑단에 주름 잡아서 블루머 같이 만들어서 입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른 뭐 잠옷 바지라든지 그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요. 이렇게 지금 얘는 앞판 뒷판 같이 있는 거잖아요.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걸로 끝냅시다. 아이고 귀여워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고맙고요. 릴리도 인사할까? 인사하고 끝내요. 여러분 안녕.